안녕하세요. 고다이반입니다. 지금부터 10월 2일 날 진행하는 생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에서 3개 게임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 먼저 스타크래프트2 공허의 유산 클로즈 베타라고 할 수 있나요? 예약 구매하신 분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안 하고 있죠. 초보의 몸부림 오늘이 18편이죠. 들어갈 거고요. 이거 이후에 이제는 메탈기어 솔리드 5 지금까지 시도한 적이 없는 FOB 미션 한번 시도를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시티 스카일라인즈 새롭게 출시된 DLC 애프터 다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에드워드님 반갑습니다. 오늘 2주 만에 예, 스타크래프트 다시 들어왔는데 과연 또다시 녹슬은 저의 실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플레이를 하고 나서 골드로 제가 순위를 남겨놨었군요. 계속해서 테란 이어갈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종족으로 가기에는 제가 이제 11월 달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동안 플레이를 할 거라서 앞으로 그냥 이제 계속 테란으로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아봤자 3번 정도 플레이를 할 거니까요. 지난번에 17편이 저에게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는데 5번 경기 중에 3번 승리를 했었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1번 패배했어요. 4번에 1번 패배였는지 5번에 1번 패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없는 상황에서 궤도 주선소 시작 지점 하나하나 오케이 그러면 정찰이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을 거고 업 실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영상이 끊긴다거나 음량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제가 목이 막혀가지고 생기는 이상한 목소리 말고 실제로 음량이 문제가 생긴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때 제가 최대한 빠르게 능력껏 확인되는 대로 수정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았네요. 테란 대 테란이니까 사신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테란 대 테란전에서 제가 메카닉전을 하는 게 항상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온 걸로 기억해요. 적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좋을지 머릿속에 딱 잡히는 뚜렷한 계획이 없네요. 이렇게 한 마리 더 생산할 수가 있고 입구를 완전 차단한 다음에 빠른 1차 확장 그 다음에 완전 메카닉으로 체제 전환 이라 오케이 일꾼 한 마리 보내자 그 다음에 시컨트롤 5 그리고 반응로를 건설하자 그 다음에 너가 이제 입구는 막혀 있으니까 제가 1차 확장 먼저 갔을 거를 저기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 다행히 갖고 가스 추가 보급부 추가 잘못 클릭했을 거예요. 놀고 있다 너. 오케이 상대방도 입구를 일단 차단했군요. 테란이기 때문에 적이 공허의 유산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제가 대응하기 힘든 전술이 드랍십 CG탱크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공중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터렛으로 충분히 사신 보낼 거 생각조차 안 했네. 왜 생각조차 안 했을까요? 사신 일단 두 마리 뽑자. 그러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체력 벌써 그렇게 떨어져 있었대. 오케이 한 마리 빠져가지고 오케이 지금 잃은 피해를 감안하면은 전혀 저에게는 이득인 상황이 아닌데 이제는 사신이 들어와서 방어를 할 거니까 더 이상 잃지만 않으면은 이제 피해는 악화되진 않을 거예요. 다시 챙기라고 했잖아.
컨트롤 4 뚜뚜뚜. 공장 먼저 건설하는 거 확인을 했는데 하 묘한 전개를 오케이. 이분 완전 그 왜 다들 일하는 거 하다가 멈추고 있죠? 이해가 안 되네. 오케이. 가스가 이게 최소한 저거에 대한 견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와우. 왜 어택 명령들이 이렇게 엉망인 것 같지? 오케이. 첫 번째 경기로서 대응을 제가 키워나가기에는 정말 좋은 상황이군요. 이 컨트롤 4 웨이포인트 엉망 수리를 하고 어디 있죠 제 다른 녀석? 오케이 줄이 안 뽑았네요 제가. 정보전에 있어서 제가 완전히 이번에 패배를 했네요.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지. 항상 그렇듯 첫 번째 경기는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네요. 상대방의 강력한 공습에 대해서 제가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일꾼을 한 마리 내보냈을 때 저런 식으로 공격할 거를 생각 안 했죠.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면서 초반에 상대방이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지금 저의 실력 가지고서는 멀티태스킹 능력으로는 장담, 그러니까 추측을 하고서 이렇게 가겠지라고 머물지 않고서는 아니야 사실 일꾼을 더 빨리 내보내고 상대방이 기지 바깥으로 뭘 끄집어내고 있는가를 통해 가지고 제 기지 근처로 기습 공격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걸 충분히 짐작할 순 있어요. 충분히 그래 왔던 사례가 많고 성공적으로 추측을 했던 경우가 많으니까 신경을 써주기만 했으면은 저런 전술을 썼을 거라는 걸 제가 모를 이유는 없습니다. 신경 쓰지 못한 거니까 이번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당연히 예상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감당을 해보려고 합시다. 이번에는 예, 이번에도 테란이죠. 아까와 같은 타이밍 늦춰지지 않게. 이 맵에 대해서는 약간 더 헷갈리는 이유가 입구가 두 개예요. 병력을 뽑은 다음 빠르게 저거를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은 지금 제 머릿속으로 드는 아이디어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이렇게 한 상황에서 여기 입구를 막고 예, 뒤쪽에다가 확장을 먼저 지어봅시다. 근데 또 방어를 하는 것까지 신경 쓴다면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를 방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언덕이 있어가지고 병력의 지원도 빨라질 수 있고 빠르게 그냥 마린 한 마리 뽑은 다음에 입구를 봉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저기를 지키려고 할까. 네, 확장에 대해서는 지금 늦출 거니까 가스 먼저 획득을 해주고요. 돈이 좀 더 여유롭게 쌓일 거니까 여기 입구 막고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만은 최대한 빠르게 궤도 사령부를 올리는 게 우선이었을 걸로 우선인 걸로 느껴졌고 상대방이 선택했던 패턴을 감안했을 때 1차 확장 자체가 그냥 너무나도 큰 위험 부담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공장까지는 건설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지읍시다. 상대방이 1차 확장 갔는가 확인을 해보고요. 컨트롤 6. 오케이, 상대방 확장을 안 갔어요. 보이기에 살았다. Nope. Damn. 뒤쪽에 뭔가 건설했을까를 확인하면 좋았을 텐데. 오케이, 병영. 뭘 건설할까? 터렛 준비를 하죠. 다양한 임기응변이 가능한 시지탱크 뽑고요. Shift-4. 아이고, 보고 신경 계속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끝내 놓쳤네. 오케이, 궤도 사령부, 본진 건설을 통해서 보급고 증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아하, 나이스. 조금만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은 패배를 했을 거네요. 이렇게 일단 너는 그럼 뒤로 빠지라 하고요. 보급이 제한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제발 동시에 부서진다고 해라. 제발. 아유. 자. 일단 연구는 끝났으니까요. 연구를 안 했나요? 제가 스팀팩 연구를? 이렇게 빠지고요. 왜 스팀팩 연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와우, 테란으로 다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플레이하지? 제가 한 주 동안 안 할 사이에 뭔가 정석 플레이가 달라졌나 보군요. 에스를 눌렀다. 와우, 제가 바이킹 생산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케이, 안 된다. GG. 와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정보전에 실패한 거는 그 절차에 있어서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1차 확장 먼저 간다는 것부터가 완전 예전에도 군단의 심장 때도 이랬어요. 뭐 테란을 상대할 때든 제가 테란을 플레이할 때든과는 상관없이 1차 확장 먼저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도박으로 항상 느껴졌기 때문에 1차 확장을 먼저 가는 거를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성공할 때까지 노력하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지금 1차 확장 먼저 가는 게 제 실력으로는 자살 행위라고 판정이 나 있는 거라면은 오늘은 테라노 플레이하면서 1차 확장을 안정적으로
지켜내자, 뭐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확장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살아남자라는 거를 계속 연습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공격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도 되니까 그나마 저의 정신이 느끼는 부담은 좀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1차 확장 무조건 성공 먼저 하는 거니까. 테란이었나? 무작위. 오케이. 준이님께서 해방선을 보고 싶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제가 예전에 이제 새로운 종족들, 공허의 유산 종족 유닛들 확인하는 방송을 다 끝마쳤기 때문에 예, 어떤 특정 유닛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예, 하지 않겠습니다. 1차 확장 먼저 간 다음에 지켜냈어요. 아니면 해방선이라는 게 지켜내기 좋겠다.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제가 건설을 해보려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너 이제 한번 정찰 가자. 무슨 종족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먼저 건설하지 않는 게 테란, 저의 수준으로 테란 플레이할 때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이려나? 예, 전방에 대한 정찰을 이룩하지 못하니까 지금 생겨나는 페널티가 많이 있었죠. 이렇게 적으군요. 일단 괴롭히는 거라도 하라 하고. 1차 확장 먼저 가는 사람으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산란못. 저 연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바로 벌써 가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 다들 왜 이렇게 플레이들 하시지? 뭐 예전부터 그냥 기지 하나로 올인한다는 게 많이 드러나던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 공격적인 성향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커져 버렸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두 마리면은 저걸 잡을 수 있는데. 빨리. 자, 신경이 지금 스팀 연구를 할 때까지 적의 공격이 멈출 것 같진 않고 맹독충 뭐 이런 식으로 맹독충 같은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분명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니까 벙커도 하나 짓고 기술실. 예, 확장 먼저 갈 틈이 없죠. 아, 뒤통 워워워 뒤쪽 제가 지금 열어놨네요. 상대방 지금 삥 둘러가고 있으면은 예, 뒤에 열리는데. 오케이, 너가 가서 부수고 있으라고. 쥐레가 일단 먼저 뽑히고 나서야 제가 이제는 CG탱크 이런 걸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새 보급고가 막히려고 하네요. 자, 이 정도로 제가 방어를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또는 그 워우. 오케이. 예, 제가 훨씬 효율적 이득인 교환이었죠. 이렇게 쥐레 앞에 내렸고 시탱크로 갑시다 이제. 저런 오케이, 저런 컨트롤 보여주실 수 있는 거라면. 실수 망했네요. 오케이, 나이스. 사정권 내에서 계속 움직여 주셨고. 예, 맹독충 개별 공격 같은 거는 제가 할 수 있을 리 없으니까. 그리고 안 옮겼어. 오케이, 일단 병력 다 빠지고요. 제가 뭘 건설하고 있는지 다 확인되고 있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예, 확장은 100% 가셨을 거예요. 최소한 각오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저그에 비해서 조금은 늦었을 걸로. 지금이야말로 그냥 이제 만화 생기면은 스캔을 던지는 게 저에겐 더 이득인 상황이겠죠. 시프트고 다시 시프트 6. 시탱크. 아, 오케이. 이거 완성되니까 보호권은 일단은 괜찮고. 제가 계속 패배를 하면서 이게 실버 등급으로 떨어진 거를 봤는데 후. 실버에서도 이렇게
막막하니까 파라도 될 거야. 이제 없애버리고요. 구려선 준비. 오케이, 스캔을 날립시다. 오케이, 확장 1차 활성화됐고. 근데 예, 첫 번째 공격으로 좀 부담을 갖고 공격을 하셨을 걸로 기대를 하고 싶으니까 스팀 연구도 좀 있으면 끝나고 역습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까지 좋은 병력 구성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아, 맹독충 땅바닥에 떨어뜨린다 같은 것도 가셨을 수도 있고 뮤탈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단계 그렇게 예 초반이 아니죠. 벌써 초반이 아니에요. 아 오케이. 고고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자, 뭘 이번엔 오케이, 그냥 1차 확장 부술 수가... 예스! 예스! 보급건물 완성.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고갈되었습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오케이. 후. 기본 틀에 대해서 제가 벗어나지 않고 병력 방어에 특화될 수 있는 시지탱크 충분히 빨리 뽑았고 불곰 한 마리 만들어놨던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예 최적 이상적인 플레이는 아니었던 게 짐작을 하는 걸로 많이 저글링이 저 정도 숫자로 왔으면은 맹독충으로 갔을 거다. 그래서 이제는 불곰 뽑고 이런 게 좀 상대방이 초반에 보여줬던 저글링에 딱 끝내고서 바로 이제 경제적인 걸로 성장을 막 가버렸으면은 제 확장이 늦어진 거를 틈타서 제가 공격 갔을 때쯤에 적은 이제는 뮤탈리스크 또는 바퀴의 숫자가 벌써 한 20마리, 30마리 그 정도로 모여가지고 뭐 바퀴에 머물 필요도 없겠죠. 그 괴멸충 이런 걸로 가면서 제가 저렇게 쑥 들어가는 걸로 이길 수는 없었겠죠. 이런 거는 아마도 예, 적, 예, 실버라고 하시는 와우, 209 분당 행동수. 예, 실버라고 하는 그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실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등급의 차이로 예,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3전 2패 3전 1승인 상황 과연. 오케이 이제 다시 골드로 저를 올려주셨고 그러니까 예, 저, 실버와 골드의 경계선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게 저의 현재 실력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 녹 쓸었을 동안에는 말이죠. 어느 정도 예, 감이 좀 활성화되고 나면은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좀 더 괜찮지만은 플라티늄과 골드의 경계선까지 그 경계선이라는 걸 폭 넓게 잡는다면은 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보급고 타이밍 이번엔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종족이 어떤 적으시군요. 어, 너 한 칸 지금 비워뒀죠. 저런. 오케이 적으시니까 사실 플레이로 먼저 정보 및 경계 시작을 해주고. 이 맵 자체가 근데 1차 확장 가기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드랍 가기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1차 확장 가기 좋은 땅이 그 언덕 하나로 경계를 만들어 두고 있다 보니까 빠른 바이오닉 드랍 플레이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어를 하면서
방어를 하면서 일단 너가 저기 뭘 만들고 있는가 확인을 하러 바로 날아가라 하고 일꾼 한 마리 더 생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늦었죠. 그냥 궤도상부 이제 올리고 사신 뽑고요. 보급고 준비하자. 공장까지 건설한 다음 1차 확장 가려고 할까? 빠른 드랍이 항상 우선일 것 같으니까 예, 공장까지는 건설하고 그 다음 1차 확장 준비합시다. 이고 입구 봉쇄. 보자. 의료선 기술실은 예 일단 바이오닉 어 아 까딱 아 이렇게 하면 입구 막히는구나.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헤이. 와우 체력 정말 빨리다. 일꾼 죽는 순간 망했다라고 하는 게 일꾼이 말한 게 아니었나요? 하. 오케이. 바로 그냥 터져버리다니. 망했다라고 말했을 때부터 아 사실 이제는 공격 받겠구나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타이밍이. 그래도 현 단계에서 뭐가 튀어나오든 간에 바로 죽어버릴 이전 패배했던 경기의 흐름은 이제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닉 부속금을 완성. 지뢰를 하나 정도 추가하면은 나쁘지 않으니까. 보호권 이미 건설되고 있고 좀 있으면 완성. 에너지 좀 모이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죠. 이렇게 여기 한 9마리 내려가 주시고 마린 계속 생산했어야 됐는데 두 개를 지금 채울 수 없는 인구 양이죠. 두 개가 무의미해요. 이렇게 하나라도 태우고 첫 번째 공습합시다. 저기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은 신경 쓰지 않았길 그냥. 기대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럼 여기서 의료선은 바이킹 한 마리 생산해서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을 분명히 돌아다니고 있을 그 뭐지 대군주들 좀 챙기라고. 또 보급고에 좀 필요하네. 슬슬 생산력이 폭발을 할 단계다 보니까 10도 10도 6 10도 7 계속 지뢰.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아, 타이밍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신화장 두 개 건설하고 있네. 아 글쎄요 이득이 남는 거라고 결코 말할 순 없지만은 그래도 뭔간 챙겼네요. 뭔간 챙겼어요. 업그레이드 두 개 건설해주고 터렛 지금 일꾼 생산 많지 취소하고. 아하 그럴 줄 알았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일꾼 잡으라고 조작했어야 됐죠 방금. 저런 실수였네요. 업그레이드
이쪽에도 터렛 하나, 가스가 안 먹고 있어요. 슬슬 이제 확장 벌써 지워줘야 돼요. 아, 너무 나도 빠른. 예, 너무나도 빠른 자원 고갈이 부담이 돼요. 와, 3차 확장 벌써 갔네요. 나쁘지 않죠? 자, 지금 자, 여왕 잡았고요. 나이스. 많이 잡는다. 와, 뭐야. 자, 일꾼 생산 놓치지 말고 여기 잊으면 안 돼요. 어, 이 정도 규모로 여왕밖에 안 온다면은 그냥 예, 무시하고 싸울 수 있... 노. 오케이. 지원군 오는 거 막자. 저기 다들 죽었나요? 오케이. 여왕 계속 잡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말고 홀드. 아이. 뭐. 아, 지금 돈 모인 거 봐라. 이렇게 빠져. 오케이. 여, 어, 오케이. 바이오닉 병력만으로 저것들 잡기. 히데알리스크랑 바퀴테크 벌써 가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신경 못 쓰다 보니까 난장판이 만들어졌죠. 저런. 이게 그래도 의료선 하나 살아남았다. 오케이. 뮤탈리스크 경계는 그나마 제가 심하게 하진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고요. 14. 이거 일꾼 생산 이제 그만두고 시프트 5 웰컴들 속도 느리게 하는 what? 아 지뢰 그 띄운 다음에 그냥 딴 데 가게 했어도 됐는데. 보급고 바이킹 하나 더 생산하자. 피해를 줬지만은 늦췄을 뿐이죠. 지금 아무런 이득이 되는 지금 모르겠어요. 3차 확장 지금 단계에서는 적이 만들었을 병력이 이런 것들로는 흠집도 못 낼 것 같은데 드랍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은 여전히 오케이. 지금 병영이 더 필요하다. 다... 그리고 마린 네 마리 보내서 저거 잡으라고요. 시프트 7 의료선 더 추가. 오케이. 분할 제발 지뢰. 예스. 땡큐. 오 예스. 예스 지뢰. 아하. 오케이. 고고고고고. 오케이. 지금 아직 병력 좀 더 있다고 하는데 어, 모든 병력 그냥 공격 명령. 예, 저렇게 분할돼서 오신다면은 제가 질 이유가 없죠. 의료선 더 보내요, 보내요. 넙. 지금 이럴 시간 없어. 병력 모일 동안 빨리 잡아야 돼. 확장 잡자, 확장 잡자. 어, 많다. 지뢰. 오케이, 빠지자. 지금 병력 더 오고 있죠. 굳이 과격하게 싸울 필요 없어요. 좋아요. 예스 예스. 병력 더. 아, 후아 확장 신경 써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병력 다 죽는다 분명.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우와. 병 오케이. 병력 컨셉 오케이. 오케이. 아 지뢰가 성공을 좀 한 것 같아요. 지뢰가 없었... 예. 지뢰가 맹독 처리 안 했으면은 그리고 상대방이 제 지뢰 깔고 있는 건 분명 보셨을 텐데 타이밍이 안 만들어졌을 거라고 기대를 했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본인의 컨트롤러는 막 회피 기동 못했을 거다 분할을 못했을 거다라고 해서 밀렸거나 점막 바깥으로 이제 끌고 오게 만들었다는 거 뭐 생각하고서 한 건 아니지만 점막 밖에서 굴러왔다는 것도 한몫했고 여러 가지가 그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이 다 이제 예, 접목이 되면서 맹독 그 덩어리가 제 바이오닉 병력 안 부딪혔고
그 순간부터 예, 제가 이제는 예, 이길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예, 상대방이 사실 더 병력이 많았던 건데 쥐레 하나가 이겼네요. 쥐레 하나가. 오케이. 보자. 다잉 왈렛님께서 플래네터리 어날레이션 타이탄 해봤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타이탄을 제가 딱 한 판 예, 나오고 나서 해봤고 언젠가 이제는 제대로 진득하게 들어갈 기회를 노려보고 있고요. 제가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공허에 유사한 초보의 몸부림을 이제 출시 전에 이제는 그냥 여유 기간 공백기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 예, 정식 출시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그때 아마 한번 타이탄 들어가도 전략 시뮬레이션 금요일날 첫 번째 게임으로 항상 들어가는 게 들어가고 싶으니까요. 예,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팬텀 드라이브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제는 오케이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들이 진행되면서 이게 다섯 번째인데 제 초반에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를 너무 빠르게 예, 순식간에 패배를 했죠. 그리고 프로토스 분이십니다. 오랜만이네요. 프로토스는 과연 제가 그 공허의 유산 출시 일자가 공개되는 방송에서 나왔었던 그 이루어졌던 그 GSL 결승전 그때 본 거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다면은 테란으로 프로토스 상대할 때 공허의 유산에서 머리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빼버리면 안 되는 게 고스트 유령이 활약할 수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뭐 하는 녀석들이었죠? 그 사도들이 실드를 통해서 강력한 방어망을 형성하기 때문에 뭐 다른 프로토스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예 실드를 한꺼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를 기억해 둬야 될 거고요. 프로토스 또한 그냥 기지 하나로 올인하는 그런 전략을 쓰려고 하실까? 제가 막아내기가 힘들 텐데 하지만 예,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확장 먼저 가는 전술을 어떻게든 성공시켜 보려고 하겠습니다. 아, 벌써 아니죠. 궤도 사령부 먼저 건설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이렇게 마린부터 뽑고 보호구를 일단 차단하자. 아, 너 기술실로 차단. 네. 기술실 먼저 지었다가. 근데 프로토스가 초반에 막 공격해 들어오는 일은 거의 오케이. 너 그냥 확장.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얘 정찰 안 가고 있죠. 또 이런다. 내리고 일꾼 내보내요. 뭘 하고 있는지 봅시다. 어쨌든 가는 동안 병력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제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물론 현 단계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의미 없다라고 해야 되겠지만. 베스틴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틴 가스가 부족합니다. 사령부 만들어지려면 시간 걸리니까 먼저 보급 건설하고 지금 프로토스 상대하는 거죠. 지뢰가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돈이랑 가스가 모이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이거 취소하고 그냥 백백백백백백백. 와 사. 오케이 일단 지뢰 필요하고요. 벙커 산재. 와 무슨 사도를 벌써 네 마리. 예 그 1차 확장 또 올인 하신 거죠. 참 그다음 예 일꾼 보낸 거 제가 패배를 한다면은 그냥 잘못된 빌드를 선택한 걸로 패배하지 제가 뭐 이제는 예 뭐 프로게이머의 실력은 아닌 건 당연하지만은 그런 걸로 이제는 뭔가 부족했다라고 당연히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현 단계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실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만 빨리. 예스. 하하. 들어와 봐. 근데 두 마리였군요. 아, 환영을 제가 보고 착각을 했나 봐요. 하. 오케이. 하지만 예, 최소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상대방이 기지 하나로 끝내려고 하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공격을 추적자의 공격이 방금 하나 뜬 줄 알았어요. 참 아니었나 보네요. 오케이 스캔을 날려야 됩니다. 지금 상대방 예 어떻게든 초반에 뭔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셨으니까 이런 단계에서 이제 여유로우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후반 때를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 지뢰를 먼저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에이, 이렇게 된 김에 올인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Shift O. 병영 하나 더 추가. 이렇게 스캔 날립시다. 뭘 만들고 계신가요? 여기에 본 그냥 여기. 연구 완료. 얍, 얍. 확장을 간 다음에 지금 병력을 좀 키우는 단계일 수도 있죠. 저건 예 끝내겠다라는 전술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로봇 공학 시설까지 올라가는 거 받고 불멸자 플러스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뜰 거니까 예 지금 단계에서 그냥 유령 준비해 줘요. 상대방이 고위 기사를 뽑지 않은 단계에서 제가 유령을 갖고 있으면 물론 이제는 본 병력 자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 맷집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만은. 가만히 신경 안 써주신다면 오케이 하나 이제 없어져. 보급고가 부족해? 저런. 오케이 지금 하나 더 확장 짓고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재련소. 오케이 그냥 예 정통 플레이로 가셨습니다. 정통 플레이. 그러면은 제가 프로토스 데뷔할 때 불멸자 거신이 많이 너프됐다라는 말을 그런 말도 쓰고 싶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친숙한 스타크래프트 그러니까 밸런스 이런 얘기를 할 때 특화되어 있는 용어다 보니까요. 어쨌거나 예, 불검 좀 뽑고요. 아 보급고 시프트 3 예, 바이오닉 봉 1 예. 워! 오케이 신경 제가 쓰지 아 예 신경 끝까지 안 쓰시길 바랜데 예, 공중 병력이 저를 견제할 수 있다는 거 안 이상 이제는 이런 식으로 대비도 해주고 하 있다는 거 아직 모르죠. 오케이. 근데 가스가 너무 지금 나 가스 이쪽 건설 안 했나? 아 건설 안 했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터렛 견제 준비를 하고 든든하게. 네, 자원 충당이 너무 형편없어요. 지금 제가. 오케이 병력 구성 적의 단은 아니겠지만 적의 지금 핵심으로 키우고 계신 거라면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전개인데요. 예스 유령 Shift O. 이게 의료선이 좀 필요하다 그래도 의료선 이제 두 개 뽑고 예스 그러면 베스핀 가스 모자랄 땐 당연히 마린 터렛 지금 2차 확장 간 거는 서로 비슷한 시간대인 것 같고요. 공중전에 있어서 제가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자 플러스 정보전을 제가 지금까지 뽑은 애들로 잡으려고 해보자. 그 다음에 공중 하나 더 뽑고 유령 지뢰를 깔았네요. 여기다가 하. 예언자 저거 본 적이 없는데 직접 와 엄청 오래 가는구나 멈추는 거 너 예 하 혹시 모르죠. 한번 뽑으라 해요.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오케이 보급고. 너희들 내려가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거의 신경 못 쓰고 있는데.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아 뽑았네요. 황혼 회의. 아 황혼 회의를 통해서 오케이 완전 관문 형태. 예 지금 업그레이드 필요하다 근데. 상대방이 저보다 업그레이드 앞서가고 있는 느낌이 확 드네요. 벌써 와 오케이 왔다 오케이 어택 명령 그냥 내려놓은 게 성공했네요. 그리고 유령 살아남았다. 예스 땡큐 유령 살아남았으면 됐어요. 예 나머지는 그냥 별로 비싸지도 않은 예
방금 전에 제가 신경 안 쓸 때 들어온 게 왜 성공 안 했죠? 한 번에 모든 바이오닉 병력이 다 죽었을 그런 타이밍 만들어졌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3... 오케이, 지금 너무 느긋하게 하고 있다. 이 지금 아까 저 부서진 걸 통해서 조금은 공격을 유령... 아, 대기 짜여진 거 봐라. 터렛 하나 정도 더 만들고 가스 뽑아주시고 보급구가 안 돼. 보급구 이제 4차 확장 안 가셨고 왜 분할을 해서 이동합니까?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방패 연구도 안 했고 이런.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오 마이 갓. 그냥 에너지 써가지고 예 일단 늘려요. 그리고 무기고 예, 가스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었지. Shift 6 찍고 의료선 9. 아하. 지금 그냥 오 예. 근데 예 최고의 결과는 아니었죠. 하지만은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이 병력 컨트롤 제가 분명 성공할 게 을 뭐 너 전투 효율은 제가 훨씬 좋았는데 예 결코 예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으아 이렇게 유령 지금 예약돼 있는 거 있나요? Nope. 기술실로 역시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힘 좀 써볼 듯. 드랍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확장 하나 더 그냥 과감하게 예 컨트롤 못할 거라면은 이렇게 가요. 자 이 업들 해주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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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망했다. 빠져 돌아가서 방어를 준비할 수 방어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말이 되는 행동인데 명령 내리시오. 다들 안 내리고 있네요. 지금 벌써 다 내렸나요? 제 병력? 또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이 이전 패치를 통해서 수정탑이 이제는 그 뭐지? 에너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상대방 지금 제 기지 이제 부수려고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돌아오고 계신가 봐요. 나이스! 제가 졌을 텐데 제가 아무리 봐도 졌을 상황인데 돌아오고 계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왜 돌아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공중에 대한 대비를 안 하시니까 제가 지금 챙겨가고 있는 이득이죠. 너 들어가서 이제 방해할 수 있자. 이쪽에 지금 왜 확장 없죠? 경제전에 있어서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지금 오케이 오셨다. 근데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병력 좀 많이 모였죠. 자, 조심해야 돼요. 예스 예스 예 컨트롤 실수하셨다. 고고고고고 아, 저 충전되기에 충분한 시간인가 보네. 이거 다 지금 잡힐 수 있겠죠. 아, 그냥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한번 해. 병력 지금 계속 뽑을 수 있으니까 저는 얍 신기 아 무적 상태가 아니게 되었나요? 왜 오는 사이에 다들 터지고 있나 했는데 뭐, 예 달라져 분열기가 뭔가 크게 달라졌어요. 뭐 하
본신이라는 게 남아 있군요. 그 본체. 본체가 남아 있을 동안에는 예, 저런 식으로 계속 공격이 가능하다. 자, 이 틈에 타서 마린을 태운 다음에 너를 태우고 빠지고 병력 계속 송상. 너희들도 남아 있었네요. 아, 또 F2 눌렀네요, 바보같이. 오케이. 후후후. 지금 이길 수 있을, 지금 뭔가 비장의 수 같은 게 튀어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쥐레 계속 여기 활성화되어 있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이겼어요. 흐름을 보면 아무리 봐도 내 영웅 뭐 나 얍 신경 못 쓰다가 이렇게 쥐레 활성화 시키자. 오 노노노노 쥐 어이구 이, 뭐야 이거 유형만 있어 뭐 어쩌다가 저렇게 됐죠? 모르겠어요. 빠져 모르겠어요. 저거 확실하게 패턴을 제가 지금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 애들 엄청 많다. 오케이. 기동전에 있어서 제가 이기니까 이분이 제가 만들어낸 병력에 좀 더 대응을 하셨으면 제가 그냥 패배했을 텐데 대응을 안 해주시니까 얘네 다 만들다가 만데. 와우. 오케이. 하지만은 예. 아, 숨겨진 기지가 있을 수 있겠다. 너희들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찾아보라 하고 업그레이드 삼삼 해주고.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순간에 당황. 의료선의 숫자가 병력 본 병력보다 더 많은 상황에선 그냥 의료선에 다 태우고 빠지고 다시 싸울 준비를 했으면 되는데 제가 머리를 굴리지 못해 가지고 충분히 저런. 오케이. 지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 신경 안. 오케이. 이거 이르면은 이게 패배할 수 있어요. 저것만 잃지 않으면은 승리의 오케이, 보신다. 태울 준비. 바이바이. 빠져요. 아, 근데 웨이포인트를 저렇게 찍어 놨으니까 저기로 막 병력 달려가고 있지. 좁은 입구 저희가 싸우면 좋죠. 어? 너? 오 아직도 저게 남아있을 수 있는 단계. 태워요. 빠져. 와, 저거 저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저는 예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단계에서. 태워. 최소한 제가 굶주리고 있을 거다라고 믿고 싶으니까. 예. 의료선 잃으면 근데 패배하죠. 오케이, 저기 소규모로 오시면은 빠지고 다시. 어, 지금 놀고 있는 다 눌러주고 너희들 여기로 가. 병력 생산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냐. 저거 사용하게 만들고. 아, 의료선 근데 너무 많이 잃고 있다. 의료선 다 잃었죠. 그렇게. 아, 병력 쌓였네. 오케이. 지금 이걸 잘해야 돼요. 오케이. 지금 저 틈을 타서 저는 본진으로 가자. 뭐라고요? 자원을 아무리 많이 모으신다 하더라도 본진이 다 터지신다면은 제가 이길 수 있죠. 그 돈은 다들 챙기고 있는 상황. 다시 뛰어. 오케이, 들어가자. 고. 병력 분할. 기동전. 다른 거 컨트롤에 있어서 제가 패배를 했는데 기동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승리를 할 수 있어요. 빠지자. 입구.
오케이, 지금 저 병력이 이제 제 기지를 부수러 오면은 제가 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분이 다행히 아직 그걸 안 깨달아주고 계신데 제가 지금 가진 병력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를 지금 단계에서는 예, 저 병력 제가 조금씩 조금씩 갉아 먹어야 되는데 실수 한번 하면은 제 병 기지가 다 이제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예,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뭐 기습 전략, 기동전 이런 걸로 상대방이 공격을 나갈 수 없겠다라는 압박을 느끼게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는 제 기지가 정신적인 의미에서 안전하게 안전한 상태에서 저는 계속해서 상대방의 살을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갈가 먹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승리를 가져갔어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보통 이제 예, 이거는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상대하셨던 분께서 깨달으시고서 저를 공격해 들어왔으면은 상황이 이거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상대방 분께서 이제 허점을 이제는 너무 채우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승리를 한 거였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경기로 끝내 보도록 하죠. 예, 지지를 치고서 바로 안 나가신 것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상대방도 어느 정도 알 그 머리 한켠에서 짐작을 하시고 계셨으니까 예, 아쉬워서 안 나가셨지 않나. 병력 진로만 따지면은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삼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예,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자원이 모자라지면서 업그레이드를 경시해 가지고 제가 2업 대 1업이었을 거예요. 이런 그래프 그리는 경우가 대체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예, 다 이제 합쳐가지고 제가 승리할 수 있었겠죠. 결코 제가 잘한 건 아니었죠. 뭐 할 만큼은 했다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하곤 싶고 이렇게 해서 오늘 초보의 몸부림 진행하는 모든 경기들 예,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초보의 몸부림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지난번 그리고 지지난번 그러니까 17편, 16편 둘 다였는데 그 다음 주를 쉬는 시간을 그 쉬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예, 무의미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예, 이제는 애매해지면서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11월 10일이었죠. 공호의 유산 출시가 이제 한 달으로 거의 이제 한 달로 다가온 상황에서 그 사이에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더 초보의 몸부림을 이어갈 지금 18편이니까 깔끔하게 딱 20편 두 번 더 하도록 하죠. 예. 그 사이에 두 번 더 채우려고 할 테니까요. 스타크래프트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 기대를 해 주시고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